오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전도자입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월부터 세계화에 발맞추어 NK 노스코리아, NK 선교구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는 박말선 목사입니다. 지난달 10월 16일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 복음화, 민족 복음화, 237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 주일로 이유가 있는 감사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하는데요. 춤춘다, 순환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년을 주기로 순환하며 축제의 의미를 띠고 있지요. 새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또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죠. 이 3대 절기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지요. 유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한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천국 소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봄, 오순절은 여름, 수장절은 가을로 1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지요.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가면 사랑의 전도자로 바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었지요.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 하나님 자녀는 부활의 산 소망과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누리는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몇번 나올까요? 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4번, 마가복음 12번, 누가복음 27번, 요한복음 2번,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12번, 모두 57번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전도자이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여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고 또 기도하고 있으며 한 나라를 품고 있지요. 우리의 땅끝인 북한을 놓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새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새 나라는 첫 번째, 의식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세상의 나라이고요. 또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나라이고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빛의 잔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면서 오늘도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서 지금 하고 있는 삼인일조, 삼운동, 스타트만 운동, 사천망대 운동, 237 치유 운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심령이 평강, 즉 평안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심령 천국이 바로 평강인데요. 유대인의 인사가 샬롬, 네, 평강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평강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요. 특별히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수제자 베드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였지만 세 번이나 부인하였지요. 그렇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살아나셨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워하였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다 기억하지 못했지요. 기억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을 못 박은 이래 앞장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경비병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라고 하셨지요. 평강이 없을 줄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였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평강이 없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옵니다. 1년이 365일이니 두려워할 일이 365일 매일 있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날마다 평강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예원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야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평강이 없을 줄 아시고 미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적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기쁘지요. 새 옷을 사도 기쁘지요. 새 차를 사도 기쁘고요. 또 취직을 하거나 승진을 해도 기쁘고요. 또 집을 사도 기쁘고요.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해도 예, 기쁘지요. 이런 기쁨은요. 잠시 잠깐의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요 영생의 기쁨이 근원적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의 근원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전도자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237의 빛을 비추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배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며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전도자로 공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갈 때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했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백부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주의 종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지요. 백부장은 종을 한 영혼으로 본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종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고 있는 군인 완전 장군이죠. 근데 종 한 사람 뭐 죽는 거에 아무쯤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종을 한 영혼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영혼이 바로 생명 살리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99명의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찾아다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전도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는 이유,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모든 것이 생명 살리는 것. 왜요? 예수님의 관심이 생명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입혀야 하는 것도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우리 예원교회로 인도해서 전도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사업을 하면서 막 살까요? 절대 아니죠. 예수 향기가 넘치게 되지요. 내가 전도해야지, 생명 살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기칠까요? 거짓말 할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생명 살리는 그 마음만, 생명 살리겠다는 그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 좋은 것이요, 제가 현장에 전도하러 가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아니요, 저 뭐 절에 다녀요, 저 성당 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 네,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요, 축복기도 해드린다 하면요, 누구나 아, 네, 그래요, 예, 저 그러면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영접 기도가 뭐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영접 기도이잖아요.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이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생명 들어가면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늘 누굴 만나도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내가 생명 살려야지, 이 중심만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세존에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작년에는 제 1, 2, 3 RUTC 응답 24의 축복을 누렸다면 올해는 25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5는 어떤 문제의 어려움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현장 가운데 사는 저희들 항상 어려움과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요, 문제 없는 개인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에 24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25로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이 만국은요, 만국을 놓고, 만국이 어디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만국이거든요. 이것을 품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우리 지금 중직자 장로님부터 해서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우리 렘넌트까지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지요. 네, 저가 섬기고 있는 NK 예, 탈북민 예, 사역도요, 예, 만만치 않는 사역이지만 늘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하니까요, 예, 너무 재밌어요 사실. 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또 유치부로 알고 있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치부 사역, 렘넌트 사역이 엄청 재밌거든요. 엄청 예, 행복한 사역이거든요. 저도 사실 NK 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떨리는 마음을 기도로 예, 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니까요. 예, 지금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아, 유치부가 잘 어울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NK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새 가족 한 명이 왔습니다. 예, 그 새 가족은 지금 부부가, 동생 부부가 우리 예, NK 선교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유, 우리 예원교회 NK 선교국 한번 가봐.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 이렇게 했대요. 제가 NK 선교국 말씀 설교를 할 때 유치부 아이들처럼 아주 쉽게 예, 아주 쉽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NK 가족분들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 부부가 언니를 전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이번 주에 추수감사 주일날 처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거적으로 예배를 예, 드리고 나서 예, 상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예, 무엇이 기억이 남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니까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아멘. 지금 여기도 천국입니다. 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네, 물론 뭐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떡이랑 뭐 귤이랑 과일을 드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예, 여기가 천국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저희가 기쁠 일이 언제예요? 생명 살리는 거. 예, 제가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해서 보면요, 새 가족들이요,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요, 제가 제일 기쁘거든요. 우리 예원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전도하여 그 가족이, 그 새 가족이 자꾸 매주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서 직분을 받는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도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전도자 다 되길 소원합니다.